이 환자는 점 제거가 아니라 등에 보이는 검은 점 제거가 아니라 점 옆에 작은 뭐 작진 않습니다. 직경 한 1.8cm 정도 되는 표피낭을 제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. 점도 같이 제거하는 것도 괜찮았는데 목표는 질병 치료였기 때문에 일단은 표피낭만 제거하기로 하였습니다. 비교적 잘 제거된 환자입니다. 문이 짰어요? 그런 적은 없어요. 그런 적은 없어요? 생각보다 간단하네요. 예. 생각보다 안쪽으로 크네. 커요. 직경 1.5cm 정도 됐으니까 큰 거예요. 안쪽이 좀 떨어졌어. 이거 얘로 바닥을 잡아주시면 쑥 나올 수도 있어요. 이제부터 바닥도 많이 붙어있네. 밑에가 굉장히 단단한 것 같아요. 붙어있어요. 오래됐나 보네. 이거 만져진 지 오래됐죠?
생긴지요? 네. 그래서 생긴지 오래 안 되면은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쑥 빠져나오는 경우도 많거든. 지금 안 빠져나오는 걸로 보면 오래된 거야. 유착이 생기면서. 점은 선천적인 것이었고 직경이 장경 8mm 정도, 표피낭은 장경 1.5에서 1.8cm 정도 되는 크기였습니다. 그리고 영상에서 보듯 상처는 한 2에서 3mm 정도 절개를 하고 제거를 할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. 감사합니다.